안녕하세요. 내일을 여는 은평 EBN 주민방송단 아나운서 이주연입니다. 구민에게 필요한 알아두면 유익한 은평의 정보 전해드립니다. 은평구는 폐기물 감량 실적과 분리배출 실적을 합산하여 우수 동주민들에게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등 2천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생활폐기물 감량 페이백 사업을 실시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평구는 유용미생물 EM 발효액을 무료로 보급합니다. EM은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을 조합해 배양한 것으로 음식물 쓰레기, 하수구 악취 제거와 화장실 변기 청소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1일 한 병이 지급된다고 하니 친환경 살림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연간 소득과 재산 요건 등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ARS와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5월 11일 은평 다목적 체육관에서는 우리 구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주민들이 직접 선정하는 참여예산 주민총회가 개최됩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분야별 정책과제를 최종 심사하고 투표를 통해 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요. 주민총회에 참석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평알림이 이주연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5월 보내세요.